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요즘 정말 핫한 톱마스터 네, 프로의 긱백이에요. 저희 오늘 긱백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걸 넣기 위해 톱마스터도 여기에 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핫하죠, 요즘에. 네, 이거 뭐 유저 등록도 가능하고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거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세요. 네. 자, 이 프로 긱백은요, 이 톱마스터 전용 백이고요. 위에 여기 먼저 주머니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케이블이든 악세사리, 수납, 그리고 악보 이런 것들 다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안에도 지퍼가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게 엄청 퀄리티가 좋고요. 지금 냄새도 굉장히 그 진짜 고급 냄새가 나요. 뭐 명품 백 사면 나는 그런 냄새 넘기로.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인 수납 공간입니다. 굉장히 두툼하게 지금 폼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10mm 패딩으로 된 경질 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트리코트 라이닝 내부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 익스프레션 페달을 장착 이렇게 넣을 같이 넣을 수 있게 페달을 위한 분할 공간을 또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톱마스터는 크기는 딱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백이라는 걸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톱마스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네.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와우 페달.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게 좋고요. 익스프레션 페달 하나가 있다 하시면요, 여기에 익스프레션 페달 하나 껴 넣고, 그리고 한쪽에는 케이블, 네,나 뭐 아니면 따로 뭐 이펙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우선은 안으로든 위든 굉장히 폼이 패딩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좋고요. 되어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00D의 폴리에스터 외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굉장히 튼튼한 외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도 어깨 끝. 얘는 분리 가능한 어깨 스트랩도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핸들도 달려 있습니다. 아, 얘도 살짝 폼이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그냥 폴리에스터 그냥 손잡이입니다. 이 가격은 174,000원이에요. 톱마스터를 정말 안전하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동도 용이한 톱마스터 프로 전용 백. 여러분은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이건 팬들의 자존심이죠. 네.